저 현재 친아버지는요 동문시장에 와 있습니다. 저녁을 오늘은 이 동문시장에서 먹자. 돼지 아강발도 보이고 돼지 머리고기에 참 정겹네요. 아무튼 제주도 동문시장은요 그래요. 몽땅 4만원에 자, 이 두 분과 함께 이 진우 아버지는 오늘 동문시장에서 뭘 먹게 될지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전복이 엄청 커요. 이렇게 진짜 자연산 전복이죠. 이만이야, 이만한 전복이야. 양식인데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나오는구나. 전복이 이렇게 크게. 이거 제일 큰 간역이에요. 10리짜리. 그러니까. 키로에 7리짜리 8만원. 이건 키로에 더 비싼 거? 8만, 키로에 8만원. 최고로 비싼 거네. 7리, 7리. 18리에 안 들어가. 이건 완전 씹을수록 맛 자체가 틀리네. 그냥 먹어도 어? 예, 아까는 씹어봤거든. 그거 안 찍어 먹고 여러분은 짜기만 하면 그러니까 저 회는 이렇게 먹고요. 그 다음에 전복똥이랑 그리고 전복 이렇게 살을 넣어서 죽을 끓입니다. 이제 전복죽을. 전복죽에도 양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오늘 어디에 와 있나요? 자 동문시장에 와 있습니다. 멋있게 생긴 우리 친구 인석이야. 이렇게 멋있게 생긴 우리 창학 형님. 그리고 이렇게 모질이게 생긴 진호 아버지가 오늘. 이 황금인가요? 그리고 고등어회. 그리고 우리가 이걸 살아간 사이에 어마어마한 전복은 누가 다 집어먹었습니다. 이 형님이 다 집어먹었군요. 여기 비싼 거를. 키로에 8만원. 자, 오늘 회를 또 마음껏 먹어봅니다. 먹고 싶죠? 자, 먹고 싶으면 제주로 오십시오. 이 진호 아버지가 사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 가난하거든요. 자, 아무튼 그래도 제주는 좋은 곳이니까요. 일단 와보세요. 커피는 사드릴게요. 자판기 커피로. 이상 제주에서 진호 아버지였습니다. 자, 전복 키로에 8만원짜리 이만한 전복이었어요. 여기에다가 똥을 넣고 그리고 전복 그리고 10만원어치야? 10만원어치 전복에다가 거의 3분의 1을 죽으로 넣었어요. 죽으로 넣어서 죽이 또 색깔이 진짜 먹음직스럽네. 죽이 그죠? 아직 먹어보진 않았어요 저희들. 자, 어떤 맛일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 오늘 제 친구입니다. 강인석이라고. 이 친구가 참 이 덕분에 내가 굉장한 음식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제주에서. 이 진호 아버지하고 친해지면 저희 친구 강인석이가 항상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오면은요 제가 죽서드립니다. 아주 죽서드려요. 자 그럼 이 안에 전복이 어느 정도 들었나? 어우 전복이 그래요. 전복이 알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이렇게 아무튼 이 저녁 시간인데 여러분들께 굉장히 미안해요. 자, 자 이상 제주에서 진호 아버지가요. 자 여러분들 배 아프라고 저녁 시간에 맞춰서 죽을 쏩니다.